안녕하세요, 아츠손입니다. 오늘은 종이약을 접을게요. 색종이 한장 준비해 주세요. 저는 빨간색으로 접을게요. 자신이 원하는 색이 보이도록 네모 접어 주세요. 종이의 끝선을 잘 맞춰서 손톱 다림질 해 주세요.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겨서 작은 네모가 될수 있도록 접어주세요. 반듯하게 접어야 나중에 더 쉽게 멋진 학을 완성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접으면 오른쪽 위에 부분이 벌어져요. 그 다음 아래 종이 한 장만 비스듬히 올려서 접을게요. 지금 사각주머니 접기를 하고 있어요. 방금 접은 부분을 왼쪽으로 넘기고 다시 가운데 선 맞춰서 오른쪽을 올려서 접을게요. 접었을 때 거꾸로 된 세모 모양이 나타나요. 그 다음 종이를 들어서 가운데를 벌려줄게요. 벌릴 때에는 가운데 종이 한 장과 짧은 종이를 같이 잡고 양쪽으로 벌려서 납작하게 눌러주면 이렇게 사각주머니 모양이 나타나요. 모양 확인해 주세요. 옆면에도 똑같은 빨간색이 보이죠? 벌어지는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책상에 두고 오른쪽 종이 한 장만 가운데 선 맞춰서 비스듬히 접을게요. 왼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. 뒤집어서도 가운데 선 맞춰서 오른쪽 왼쪽 비스듬히 접어주세요. 이 선에 맞춰서 위에 뾰족한 부분을 내려서 접고 다시 펼쳐주세요. 오른쪽 왼쪽도 펼치고 아래 종이 한 장만 이 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주세요.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을 가운데로 밀어 넣으면서 위에는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. 왼쪽도 똑같이 진행할게요. 위아래가 모두 날카롭게 뾰족할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도 똑같이 아래 종이 한 장만 이 선에 맞춰서 올려주고 오른쪽을 눌러서 접어주고 왼쪽도 눌러서 접어주세요. 위아래가 뾰족하게 나와야 더 예쁜 학이 될수 있어요. 이렇게 아래가 벌어지는지 모양 확인해주세요. 그 다음 이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로 올수 있도록 종이 한 장만 접어주세요. 왼쪽도 접어줄게요. 뒤집어서도 똑같이 진행해주세요.
그 다음 왼쪽 종이 한 장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접을게요.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나타났죠? 뒤집어서도 가운데 선 맞춰서 왼쪽 한 장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접을게요. 앞뒤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죠? 그 다음 이 가운데 선을 맞춰서 종이 한 장만 위로 올려줄게요. 뒤집어서도 똑같이 올려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가운데 선 맞춰서 종이 한 장만 넘겨주고 뒤집어서 똑같이 종이 한 장만 넘겨줄게요. 이렇게 양쪽으로 두 장씩 돼야 해요. 그 다음 앞에 종이 한 장만 내려줄게요. 내렸을 때 뾰족한 모양이 나타나야 해요. 맨 뒷장도 손으로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양쪽을 천천히 잡아당기면서 벌려주세요.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펼쳐지죠. 그 다음 이 양쪽에 세워져 있는 뾰족한 부분은 꼬리와 머리가 될 부분이에요. 머리가 될 한쪽만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려서 얼굴을 표현했어요. 모양 확인해주세요. 그 다음 연필이나 색연필과 같은 둥근 막대를 사용해서 날개를 돌돌 말아주면 이렇게 오늘의 종이접기 합 완성이에요. 다양한 색상과 크기로 접어서 창가에 장식하거나 끈을 매달아 모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